이렇게 괜한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이거 빨리 계산해. 아,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. 도와준 값으로. 어, 진짜? 그럼 나 비싼 거 먹어도 돼? 당연히 안 되죠. 편의점 안에서 골라요? 와, 이 반찬이 아홉 개라서 푸짐하네. 집밥처럼 나물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어요. 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편의점 음식으로도 색다른 요리를 해먹을 수 있지. 어떻게 해요? 기다려봐. 자. 이렇게 하면 떡볶이 리조또가 되고. 이렇게 하면 오지 치즈 후라이. 이렇게 하면 순댓국과 만둣국이 되는 거지. 우와,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재탄생될 수 있다니. 식사님 짱! 자, 먹자. 야, 닭강정도. 후식 먹을래? 네. 기다려봐. 자, 또 간다. 우와, 아포카토 같아요. 먹어봐. 고급 호텔 커피숍 부럽지 않을 거야. 자. 야, 너 되게 말랐는데 은근히 대식가네. 다이소 얼마야? 이미 계산했어요. 진짜 네가 산 거야? 그럼요. 남자들은 가끔 먼저 계산하는 여자한테 엄청나게 매력을 느낀다면서요? 지금 오빠 그 눈빛 나한테 벌써 반한 눈빛인 것 같은데? 뭐라는 거야? 아유, 근데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. 아싸. 사실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오빠랑 데이트도 얻었네? 야, 이 백수지가 네 발가락만 쫓아와도 내가 걱정이 없겠다, 야.